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원하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광주를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막대한 손실을 남긴 채 추진이 중단된 전남 F1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박준현 전 전남지사 등 공무원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저속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통 시기가 당초 3월 예정에서 4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압박에 밀려 지역 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추진한 F1 사업 때문에 도 재정에 천문학적인 손실이 생겼다며 시민단체가 박준영 전 전남지사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적자가 날 줄 알면서도 치적을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지난 2005년 처음 추진될 때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경기 자체가 생소한 데다 전남의 불리한 입지 조건 때문에 적자가 예상됐고 전라남도가 의뢰한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에도 처음엔 이런 점이 언급돼 있었습니다. F1 사업만 갖고는 타당성 검토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뭐 이익이 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모나코 빼고는. 그러니까 F1이 적자가 난다는 걸 전면에 내세우면 앞으로도 조금 이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종 용역 보고서는 흑자가 예상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바뀌었고 이를 근거로 전라남도는 F1 대회를 강행했습니다. 다이나믹한 세계를 추구하는 우리 한국의 또 하나의 역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대회를 치르면 치를수록 해마다 수백억 적자만 쌓이는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지난해부터는 대회가 중단됐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이 없으면 전라남도가 수천억 빚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감사원 감사도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이 이런 파탄의 책임은 박준영 전 전남지사에게 있다며 박 전 지사와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공무원 등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에 도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뒤늦게 나섰다는 겁니다. 공차표가 남발되고 있었고 관중석이 통통 비어있는 상황으로 지속이 됐던 건데 이걸 무시하고 MBH 측 말만 듣고 무작정 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납득하기 곤란하다. 이에 대해 F1 조직위원회는 F1이 중단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평가할 단계는 아니라며 2011년에도 박 전 지사 등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체는 다르지만 네. F1 중단 범도민대책위원회에서도 네. 이와 유사한 내용을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도 무혐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전남 F1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열리기로 돼 있었고 첫 대회 이후 4차례 열렸지만 지난해 중단된 이후 올해까지 개최가 무산된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 만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고발에 대해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 시기가 당초 3월 예정에서 4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의 일정 협의 등을 거쳐서 호남 고속철도 개통 시기를 4월 초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대전 경유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운행 계획은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 압박에 밀려 지역 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발부를 앞두고 지역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은 한 곳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분위기 속에 호남대는 0.24% 인하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대학들은 정원 감축으로 재정난이 심해지고 있다면서도 교육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인상안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등산의 탐방객 수가 전국 21개 국립공원 가운데 북한산과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무등산 탐방객 수는 381만 명으로 국립공원 중 세 번째로 많았고 4위 설악산보다 20만 명 가까이 탐방객이 많았습니다. 또 설악산의 경우는 가을 단풍철에 탐방객이 집중된 반면에 무등산은 1년 내내 꾸준히 탐방객들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원하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주를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전진기지, 서민 주도형 창조경제의 진원지로 만들겠다는 두 가지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돕겠습니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무등정신을 창조경제에 접목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의 풍부한 인프라에 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의 전문 역량을 더해서 광주 지역의 특화된 발전을 이루어가는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옛 금호생명빌딩에 각각 1, 2센터로 구분돼서 운영될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이곳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담 지원을 받아 광주를 수소자동차로 대표되는 미래자동차 산업중심지와 서민 주도형 창조경제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서민 주도형 창조경제 모델은 그동안 다른 지역의 혁신센터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업 모델입니다. 송정역 앞 매일시장과 대인시장은 고유한 매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광천동 발산마을은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창조문화마을 조성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여기에 상권 정보 분석을 비롯한 원스톱 창업 지원에서부터 홍보, 마케팅 지원까지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사업 활성화를 돕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청 등에서 해온 일들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민간기업이 책임을 맡고 나섰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업인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는 글로벌 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생을 표방하며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 역할을 한다면 광주에는 자동차 벤처 창업의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특히 150억 원의 수소 펀드가 마련됐고 현대차가 보유한 천여 건의 특허도 일반에 제공됩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실물 모형의 수소차 내부 모습입니다. 현재 수소차의 부품 국산화율은 95% 정도입니다. 나머지 부품 국산화나 기존 부품 양산화를 위해 고가의 장비 23가지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됐습니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이 장비들을 활용해 수소차 관련 창업이나 시제품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광주혁신센터는 광주 지역의 수소연료전지차 인프라와 현대차의 기술 역량을 융합해 창업을 유도하거나 기업을 육성해 수소경제 선도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과 충전, 전기 발전, 그리고 수소차를 연결시키는 융합 스테이션을 만들고 이것을 토대로 수소차 산업의 생태계를 광주에 조성할 것입니다. 광주에는 광주과학기술원과 자동차 부품연구원, 그린카 부품산업진흥재단 등의 연구시설이 있고 수소연료전지 분야 관련 기업도 80여 곳에 달합니다.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150억 원의 수소펀드도 조성됐습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에 오신 분들을 사업 전체에 걸쳐서 마케팅까지 지원하고 해외 진출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가 보유한 천여 건의 특허도 일반에게 제공됩니다. 광주시는 수소차 기반 구축이 자동차 밸리 조성을 견인할 거라며 기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두 달여 동안의 준비를 거쳐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문을 연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를 수소차 핵심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대차의 통 큰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올해 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이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 물량이 지난해보다 50%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따르면 올해 지역에서는 10개 중견 주택건설업체가 6,9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42개 업체가 13,000여 가구를 분양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한편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과 재개발 물량은 이번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전체 분양 물량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한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이 30년 이상 계속 줄어들면서 또다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양곡 소비량의 조사에 따르면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78g으로 전년보다 3% 이상 감소해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쌀 소비량이 가장 많았던 1970년의 절반에 못 미치며 하루에 밥을 두 공기도 먹지 않는 셈입니다. 하지만 잡곡과 콩, 고구마와 감자 등 기타 양곡 소비량은 600g 정도가 늘어나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광주시가 최근 조직 개편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행정부 시장 직속의 감사관실이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로 상향 전환됐고 5.18 기록물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5.18 기록관이 신설되는가 하면 혁신도시지원전담기구가 신설 배치됩니다. 부서 신설 등으로 사무관 이상 공무원 7명 등 모두 37명이 증가해 광주시 정원은 3,037명으로 늘어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이를 둔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항상 아이들 가까이에 있으면서 아이들의 활동 모습을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로봇이 시범 운영되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깜찍한 모양의 로봇이 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노래와 율동을 합니다. 키나 덩치가 같은 로봇이 아이들에겐 친구이고 친근한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흥겨운 놀이 수업은 직장에 출근해 있는 부모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안부를 묻고 싶을 땐 수업 시간을 피해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활동하고 오세요. 네. 안녕. 집에서 만나요. 네. 어린이집 교사들도 로봇이 선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채로운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직접 만지는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주었거든요. 그랬더니 직접 만져보고 그다음에 터치도 해보고 게임도 같이 해보고 이런 활동들을 스스로 하더라고요. 광주 테크노파크 가전 로봇센터가 산업자원통상부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집에서 쓸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광주 시내 어린이집 세 곳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 중입니다. 기존 교육용 로봇과는 달리 어린이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어린이들이 정서적 안정도 누릴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서로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로봇으로서 해결해서 정서적 안정 문제를 애들의 정서적 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어린이의 안전과 정신 건강을 지켜줄 로봇이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5.18 시계탑이 30여 년 만에 옛 전남도청 앞에 복원됐습니다. 복원된 시계탑은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5개국 8개 버전의 차임별로 편곡해 매일 오후 5시 18분에 울리도록 제작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농성광장으로 옮겨진 시계탑은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과 5.18 기념사업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복원됐습니다. 원전이 있는 5개 자치단체가 핵폐기물 보관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정부에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광군과 울진군 등 5개 자치단체는 사용 후 해결료를 원전에 임시 보관하는 위험을 감소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정부가 징수하고 있는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부담금의 30%를 지자체로 이관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는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에 매년 1천억 원의 세외 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전 주변 지역 갑상선암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빙판 위에서 돌과 빗자루를 가지고 하는 스포츠가 있죠. 비인기 종목이지만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우리 지역 컬링팀을 만나고 왔습니다. 힘껏 스톤을 밀고 빗자루 모양의 솔로 얼음을 닦습니다. 얼음 위에 체스라 불리는 컬링은 스톤을 미끄러뜨려 표적에 가깝게 붙이는 게임입니다. 상대팀의 스톤을 밀쳐내는 작전이 필수적이어서 체력과 기술 못지않게 두뇌 싸움이 중요합니다. 전략을 짜면서 상대방 공을 스톤을 처리하고 또 우리 스톤이 그 전략대로 들어갔을 때의 그 쾌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30명의 사람들이 컬링팀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광주 컬링팀을 만든 건 뜻밖에도 현직 국어교사였습니다. 10년 전 직접 학생들을 모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생소한 종목을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컬링을 하다 보니까 컬링의 매력에 빠지게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기본적인 장비는 물론이고 선수들을 지도해줄 코치도 없었습니다. 스톤이나 부름 등 값비싼 장비는 중고를 구해와 마련했습니다. 팀원 모두가 코치 역할을 자처하며 함께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열정으로 일군 성과도 있었습니다. 전용 신발이 없어 흰 실내화를 신고 출전한 전국 동계체전에서 기적 같은 첫 메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또 한 번 전국체전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연습 시간도 부족했지만 저희가 좀 많이 이제 잘 맞춰가면서 재밌게 하다 보니까 그만큼 성과가 나온 것 같아서. 최근에는 광주에 컬링 경기장까지 마련돼 더욱 즐거운 마음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동계체전. 올해에도 기적을 이어가기 위해 얼음판 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광주FC의 1부 리그 복귀전은 3월 7일 인천과의 원정 경기로 시작합니다. 광주는 홈구장의 월드컵 경기장에 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4월 초까지는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며 4월 12일 전북 현대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갖습니다. K리그 클래식은 11월 29일까지 12개 팀이 팀당 38경기씩 총 228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아름다운 풍광에도 불구하고 남해안에는 버려진 섬들이 많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여수 해양 무인섬에 대한 관광개발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해저 석성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군도, 묘도 근처 앞바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송도, 주로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역사적 가치가 높거나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무인섬들이 자연친화적으로 개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무인도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여수해역 무인섬 300여 개 가운데 32개를 개발이 가능한 섬으로 고시했습니다. 나머지 절대보전도서 30개를 뺀 150개 섬도 조금이라도 개발이 가능한 이용가능도서와 준보전도서로 분류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에 지정된 섬들의 실태조사를 거쳐 생태계 환경이 좋은 섬은 보존하고 개발 여건이 좋은 섬은 난개발을 막으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사람이 사는 유인섬을 포함해 여수 해역에 흩어져 있는 섬이 365개인 점을 감안해 섬 하나하나에 날짜를 부여한 뒤 관광객 생일과 일치하는 섬을 방문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무인섬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관리 유형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365개의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 대해서 다양한 관광 컨텐츠 체험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365 생일섬 지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도해의 보석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여수 해역의 아름다운 섬들. 섬 개발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남해안의 풍부한 무인도서가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섬 지역 헬기착륙장 7곳을 추가로 만듭니다. 지난 2011년 9월 도입된 닥터 헬기는 지금까지 670차례 임급 환자 의송을 위해 출동했으며 전남에 217곳의 착륙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닥터 헬기의 출동 범위를 홍도와 흑산도를 포함해 145km 반경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는 2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박지원 후보는 당내 대의원에게 51.5%, 권리당원으로는 47.7%의 지지를 받아 대의원 31.9%, 권리당원 34.6%의 지지를 받은 문재인 후보를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조원 CNI가 지난 24일 전국 새정치민주연합 대의원 985명과 권리당원 1018명을 휴대전화 ARS를 이용해 지지 후보를 묻는 방식으로 조사한 것으로 응답률은 대의원 19.8%, 권리당원 7.5%, 표본오차는 95%의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계절의 시기가 다시 겨울인 제자리로 돌아왔죠. 현재 광주가 영하 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 낮고요. 찬바람이 초속 3~4m로 불어오면서 체감온도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영하권의 아침 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오후 늦게 비가 시작이 돼서 밤에 눈이 오는 곳도 있겠고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1에서 5cm로 제법 많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에 구름이 조금 많이 끼어 있습니다. 4차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 되찾겠고요. 현재 가시거리는 20km로 시야는 비교적 시원한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5, 6도가량 낮은데요. 장성 영하 4도, 광주 영하 5도, 화순 영하 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만큼 오르겠는데요. 광주와 화순 4도, 장흥도 4도, 순천과 여수는 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1월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당분간 평년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